지난번에 경기 잘 보고 가셨는지. 아,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 한 초등학교 때 직관 한번 하고 축구 경기장 가서 보는 거는 거의 처음인데 확실히 현장에서의 분위기나 뭔가 이 압도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맥주 많이 먹고 맥주 많이 먹었습니다. 즐겁게 닭강정도 먹고 유니폼도 이렇게 사가시고. 맞아요. 아, 저는 그날 파란색 옷을 입고 와가지고 안 사면은 입장이 안 됐겠더라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만나는 동안 작업을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만들고 계신지 한번. 아, 네네. 지금 이제 대략적인 구상? 어떤 진행이나 어떤 멜로디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정도의 좀 생각을 해놨고 이제 구체적인 가사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다 같이 정해보는 게 어떤가 요 정도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작업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승열이 형이기 때문에 같이 작사 작업을 해보면서 정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구상해놓은 게 있죠? 예. Yeah. 이걸 아, 아 응원가는 이거다. 역시 응원가 이거죠. 오케이? 아, 좋아요. 자, 아, 174? 좀 더 높여? 아니. 이미 머리 흔들어 힘들었어. 오케이, 이게 제일 뭔가 듣기 편하다. 여기에다가 보컬 얹어버려. 오! 와, 이거다! 한번 일단 컨펌 받자고. 작업하신 거를 살짝 들어봤을 때 네. 이제 우리의 서울이 네. 너와 나 그 두 네. 개는 딱 확실하게 기억나서 어떤 의도로 넣으신 건지 아니면 멜로디에 따라 좀 제일 자연스럽게 그게 좀 나오신 건지. 사실 그때 상현이랑 둘이 놀다가 나시밴이 기존에 하던 어떤 그 메시지와 그렇게 뭔가 크게 어긋나지 않으면서 함께 서울을 노래하면 좋겠다 해서 놀다가 이제 나왔는데 막상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그게 어떻게 보면 메인 코러스 테마로 자리 잡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끝을 봐야죠. 끝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예, 제 머릿속에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사실 생각해왔습니다. 예, 이걸 이제 친구들하고 또 얘기를 해보면서 아쉽팬스럽게 어떻게 풀어내면 좋을 것 같다. 와. 우선 첫 번째는 정갈하게 듣겠습니다. K리그를 대표하는 빅클럽 에피솔 명실상부한 명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K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그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책임감 노블레스 오블리주와 연결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포츠에서는 페어플레이 그다음에 화합 그다음에 승부에 승복하고 경기장 안에서의 일은 경기장 안에서만 경경봐 예. 네, 그다음에 경기 끝나고는 어차피 우리 모두 K리그를 사랑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네, 그런 메시지를 에피소드이 무릇 빅클럽이라면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에피소드이 전통의 유망주 혹은 어린 선수들 혹은 대한민국 축구계를 이끌어갈 그 뿌리의 산실입니다. 그래서 K리그 그리고 한국 축구의 미래를 한번 노래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야 진짜 웅장하네. 네. 준비해온 게 아니라 외워왔는데. 어젯밤에 연습 좀 했습니다. 허투루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GS 칼텍스 대한민국 그 배구계 축구계에 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하고 또 대한민국의 그런 연료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연료이기 때문에 한국 축구계 K리그 나아가서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을 담아보면 좋지 않을까. 이건 지금 생각하시죠? 지금 생각해버렸습니다. 자의 가지고도 하나 자의로 대한민국 의식주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요즘 주입니다. 주. 아, 내 집이 없어. 저희도 모두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하지만 자의 정도라면 내 한 몸 마음껏 맡길 수 있다. 낮에는 원동력으로서 칼텍스가 땡겨주고 밤에는 너의 쉴 곳이 돼줄게. 자이가 반겨주는 결국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다. 미쳤다. 네, 그러고 자이에서 에피소드 축구를 보는 이야. 그런 느낌. 오늘 이제 그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현이가 뭐 간단하게 기타를 한번 쳐보면서 멜로디 구성을 하면서 이제 같이 문장 구성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일단 우리의 서울을 가져가겠죠? 네. 너와 나 함께 까지로 가야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저희끼리 대충 흥얼거렸던 게 승리를 노래할 거야거든요. 저는 이제 승리보다는 다른 단어가 어떨까? 내일, 뭐, 모레, 글피. 그럼 뭐? 다음 색이라고 하죠. 뭐 미래, 내일. 내일 좋은 거 같네요. 내일? 네. 언제나 우린 어때요? 언제나 우리 좋습니다. 언제나 약간 그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라는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아, 도사님이 생각보다 갑자기 무게감이 확 왔습니다. 그냥 숙제 내주는 교수님이어서 갑자기 하려니까 엄청난 고민에 빠졌는데요. 아, 이게 약간 지금 그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그 앵간이 쓰면은 괜찮을 만한 가사지만 정말 더 깊고 완벽하게 정확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에 지금 아쉬움이 있어서 정확합니다. 고민이 되는 거죠. 정확합니다. 이게 최선일까 하는 생각이 이제 오 마이 갓. 또 일단 이 부분 그냥 넘어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코러스라. 그럼 벌스부터 한번 가볼까요? 음절이 몇 개죠? 거기까지. 아, 짧게. 네, 짧게. 전 자연물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서울? 서울을 상징하는 자연물? 뭐 한강 이런 건가요? 원래 그렇게 가나요? 아니요. 지금 부담이 돼가지고. 아, 지금 갑자기 정지 상태가 됐는데요? 저는 약간 이 분위기에서는 좀 지금까지 뭔가 함께하고 함께 달려온 시간에 이런 거를 약간 언급하는 분위기가 되면 어떨까? 서로 이렇게 추억을 약간 회상하는 듯한. 좋습니다. 한번 시리예요? 아니 한번 느낌 한번. 좋습니다. 아, 도사님. 오빠 예스 도사야.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정답을 주세요. 수많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올 때면 난 생각을 해. 조졌다. 시험 전. 뭐 하는 거야? 저는 고민하는 지점이 그런 거죠.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가 어쨌든 붙어야 되니까. 그죠. 상현이 입에 붙어야 되고 가사랑 그러니까 멜로디랑 붙어야 되니까. 아까 키워드들이 뭐였지? 페어플레이, 화합, 다음에 미래를 생각하는, 서로 끌어주면서 나아가는. 수많은 밤이 지나고 서로를 볼 때면으로 만약 간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 맥락은 이미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우린 서로 되게 듬직하게 서로의 곁을 지키고 있다. 아, 좋아요. 라는 뉘앙스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아, 너무 좋아요. 서포터즈와 선수의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말을 하지 않아도 이 느낌 좋네. 우리식 전달이면은 밤들이 지나고 우리를 보면은 힘들었던 순간이 생각나지만 힘들었음에도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 지금 이미 아름다워진 고 스토리라인이거든. 그 서사지. 그 서사야. 분명히 밤들이었고 고난이었지만 근데 그게 어쨌거나 축구라는 문화였고 우리는 언제 함께 있었고 기지 굴곡은 있었지만 그냥 그게 다 좋은 추억인 거거든. 기지 우리가 함께 있음으로써 우린 여기까지 왔고 기지 그 상황에서 우린 내일을 노래하는 거야. 기지 조사님 조사님 체력 소진 됐는데요. 아 이거 써야 되는데. 이거 과제하는 사람인데 그냥 그러니까 내일 재치는 합주실 때 뭔가 검사를 받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아. 이렇게 써왔다. 최종 마무리하고 영광입니다. 너무 체력 많이 쓰신 것 같아. 하얗게 태웠다. 뭔가 촬영할 때 이 정도 쏟아낸 적은 또 없거든요. 없었어. 전력 질주했다 처음에. 그냥 이 느낌으로 가면 되겠는데. 아 좋은데요? 이거 눈물 좀 나겠는데요? 경기장에서 부르면? 여기가 경기장이라고 생각해! 뭐라고! 되는 거 같은데요?
완벽한 것 같습니다.